5월 10일이요? 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요. 어버이날 다음 다음 모르겠는데요. 토요일 아니에요? 토요일 스승의 날 아닌가요? 오늘 10일 야, 이거 스승의 날 아니야? 아, 스승의 날은 15일이고 아 중원이 어떻게 들어왔어 이거 5월 10일 아 무슨 날 있었는데 아 그 저 첫사랑 생일이었어요. 뭐지? 놀러 갈래? 토요일. 근데 나 친구들 나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한다. 나 5월 10일 진짜로 친구들이랑 여행 가 내일. 아 진짜요? 어, 진짜로. 강화도 가는데. 나 강화도로 가는 날. 뭔 무슨 날이야? 무슨 날이지 진짜로? 무슨 날이에요? 5월 10일 뭔 날인데? 토요일. 토요일이면 술 마셔야죠. 이거 아이고 이 자스가 술? 아 좀 정신 좀 차려 정신 좀. 이 대한민국 이럴 거 되겠나? 어? 망하겠다 망하겠어. 너 오늘 5월 10일이 뭔 날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어? 저렇게 술이나 퍼먹고 있어? 어? 이런 날은 알아야 돼. 어? 내가 그러니까 오늘 한번 가르쳐 줄게 제대로. 이거 글자가 안 비노 이게. 그래 아 그래. 2012년 1월 17일 일부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조 5항에 따르면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고 이 유권자의 날부터 한 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명시하고 있죠. 이 보이죠? 여기 뒤에. 이는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적 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념해서 선정이 된 거야. 야, 마 대한민국 대학생 정도 됐으면 마 어? 이 정도는 알아야 돼. 어? 그리고 또 마 어? 곧 있으면 이 6월 4일 지방선거인데 내 너거들 머리에 딱 앉아 있다. 너거들 또 놀 생각하고 있지. 어? 그때는 너거들 노는 날이 아니라 투표하는 날이야. 투표하는 날. 알았어? 여러분이 20년 후 아니다 10년 후부터 당장 10년 후부터 이 나라를 이끌어갈 아주 소중한 존재들이야. 여러분이 잘해야 우리나라가 산다. 잘해보자. 화이팅.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 국가란 국민입니다.